안녕하세요, 팀호입니다 이번 엔분학에서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온이 될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금속 원소는 양이온을,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을 형성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온화는요, 그냥 양이온이 될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즉이 원소가 비금속 원소건 금속 원소건 상관없이 전자를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오나 에너지라는 거죠. 이오나 에너지의 기호는 대문자 2로 표현을 하고요. 이오나 에너지의 단위는 키로 줄퍼 몰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 왜 먼저 이오나 에너지의 단위를 썼냐면 보통 어떠한 개념은 단위를 확인하면 그 정의가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퍼가 들어간 단위는요. 항상 뒤에 있는 단위에 1을 붙여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즉 이온화 에너지는 1몰당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1몰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1몰의 정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를 의미합니다.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이 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 원자 1몰 전자 1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비교할 때 일몰을 고려하기야 상당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향성만을 확인할 때에는 뭐만 볼 거냐? 원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지만 편의상 경향성을 확인할 때에는 원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를 뗄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개념인지 알았으니까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효핵전화입니다. 정확하게는 유효핵전화보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효핵전화와 인력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유효핵전화는 전화량만을 고려한 것이고 인력은 거리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인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자는 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더큰 에너지를 가해야 전자가 뜯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온화 에너지는 유효 핵전하의 영향을 받는데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왜? 원자핵과 더 강한 인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떼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큰 에너지를 줘야 전자를 뗄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안정성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정성은 전자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다뤘었거든요. 안정한 전자는 에너지가 낮고, 불안정한 전자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전자 한계를 떼어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만큼까지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져야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의 에너지를 이 위까지 끌어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가 만약에 안정하다 더 아래쪽에 에너지 순위가 그려지기 때문에 더큰 에너지를 줘야 전자를 뜯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전자가 불안정하다 더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정성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에너지가 낮은 전자일수록 떼기 어렵고 에너지가 높은 전자일수록 떼기 쉽다. 이렇게 받아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을 한다면 안정한 전자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불안정한 전자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또 이야기를 안해볼수 없겠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한다 했잖아요. 유효액전을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왜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효핵전화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는 인력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반지름도 늘어나게 되죠. 근데 반지름이 늘어난다는 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효핵전화의 증가보다 반지름 증가에 의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에는 같은 쪽에서 원자보도가 증가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감소한다는 걸 이해를 하려면 유효핵전화가 인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역전되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가 이온화 에너지 변화 그래프인데요. 얘는 앞에서 봤던 그래프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 그래프는 x축이 원자 번호, 그리고 y축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앞에 그래프는 x축에 조글 놓고 경향성을 봤다면 여기에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고 이온화 에너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수소, 헬륨, 리베 붕탄질산플레 이렇게 가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가 2주기 이렇게가 3주기인데요 같은 주기 내에서 이온화 에너지 변화 경향성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외워주세요 위아래 위위아래 위위아래 이렇게 변합니다 위아래 위위아래 위위아래 이걸 여러분들이 몇번 그려보다 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위아래, 위위아래, 위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 위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몇번 그려보시다 보면 대충 그으면 이렇게 원자들이 다 찍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충 그린 그래프 말고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여기가 4주기 구간인데요. 2주기하고 3주기를 보면 선생님이 앞서 말한 대로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원자번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역전 구간인 2족과 13족 원소의 전자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2족 원소는 베릴륨, 2주기 13족 원소는 붕소죠. 베릴륨의 오비탈 전자배치를 써보면 1s2, 2s2,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붕소는 1s2, 2s2, 2p1,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를 뗄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가장 마지막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를 떼거든요. 즉, 베릴륨에 있는 전자를 뗄 때에는 여기 있는 ES의 전자를 뜯어야 되고요. 붕소에서 전자를 뗄 때에는 EP에 있는 전자를 떼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 ES하고 EP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안정하죠? e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안정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누가 더 커요? e p 가더 크거든요 아까 말했죠 에너지가 높은 전자는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떨어질 수 있다고 2족 원소는 s 오비탈의 전자를 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13족 원소는 p 오비탈의 전자를 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에너지로 전자를 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왜 역전된다?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역전 구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역전 구간은 15족과 16족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2 주기 15족은 질소, 2 주기 16족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할 거냐? 이 p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한번 모형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홀전자 수가 몇 개죠? 세 개죠.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산소는 홀 전자 수가 두 개. 이렇게 마지막 e p 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떤 전자가 떨어져 나가냐? 질소는 세 전자 중 아무 전자 떨어져 나가면 돼요. 왜? p 오비탈끼리는 에너지 주인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산소는 어떤 전자가 떨어져 나가냐면 여기에 있는 다운스핀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교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전자가 안정하냐?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안정하냐 이걸 봐주셔야겠죠.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더 불안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전화를 띠고 있어요. 음전화를 띠는 두 전자가 한 오비탈에 있으면 전자들끼리의 반발이 거세겠죠. 그래서 쌍을 이루는 전자는 오히려 반발 때문에 전자를 떼기 더 쉽습니다. 그럼 홀 전자보다 쌍을 이루는 전자를 더 떼기 쉬우니 얘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2족과 13족에서 한번 15족과 16족에서 한번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기 내에서 또는 종 내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비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동주기인가 또는 동족인가 또는 역전되는 구간인가 이거 세 개를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각각 누가 더 이온화에너지가 큰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과 플루오린, 동주기 원소인데 역전되는 구간 아니거든요. 1족, 17족이니까요. 그럼 이때는 원자보다 큰 예가 더 이온화에너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베를륨 공소, 2족, 13족이죠. 역전되는 구간이니까 베를륨이더클 거고요. 나트륨, 칼륨, 1족이네요. 같은 쪽에서는원자보호 증가하면 이온화에너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쭉 떨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쭉 빼줘서 앞에 있는 점보다 더 아래로 점이 찍히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는 건딱 이런 경우예요. 동주기 동족 동족이 내에서 역전되는 구간 이렇게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한 구간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칼륨 동족이죠. 동족에서는 원자번호 큰 예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나트륨이 더 크겠죠. 인, 황 15족 16족이죠. 역전되는 구간이니까 인이 더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한 번씩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건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기 쉽다는 겁니다. 전자를 떼기 쉽다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즉 어떠한 원소들을 주고 그 중에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쉬운 예를 물어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친구를 골라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8개의 원소 중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쉬운 원소를 고르라고 했다면 이 중에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칼륨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칼륨은 1번부터 20번 중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원소는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헬륨이겠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엔분화학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올 건데요. 이온화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두 번, 세번 돌려보시거나 댓글에 질문을 해가지고 꼭 해결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엔분화학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 이 단원 마지막 엔분화학 영상이거든요. 빠르게 마무리하고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엠보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